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링크 넘기면은 이거는 이제 키우시는 것 같아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템 16성일 장신구가 좋은데? 35-20 직작했나 보군요. 아니 장기보고 샀거나 35-20 보고. 아우 전체적으로 24% 21%가 맞군요. 아우 애들 깔끔하다. 혹시 이 아이템 오늘 샀나요? 이거 내거 같은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내거 아닌가? 나도 근데 이 아이템 내가 만든 아이템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오늘 샀지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33억 아니면 32억인가 해놓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30 얼마였을 겁니다. 이거 제가 팔았거든요. 저거 제가 샀거든요. 에픽이었는데 유니크로 올리셨네. 자, 구매 고맙습니다. 이 아이템이 이제 나댁더라고. 가을 시절이 16석이었거든요, 이거. 17석도 다셨네. 근데 이거 제가 판 거거든요. 아, 매니저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구상 있으신가요? 뭐 제한적인 금액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으면은 뭐 대강 나올 것 같긴 한데, 금액이라든지 뭐 생각하신 투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나요? 보스를 어디까지 잡고 싶은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아, 젠 백업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듀블 젠 백업을 해야 되는데요. 듀블 젠 백업을 해야 되는데. 세졸콘 저도 몰라요. 듀블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일단 젠 백업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아, 젠 백업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메인 스킬 두 개에다가 세 개로 했는데, 그게 930개 정도 썼는데요. 뭐, 운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긴 하죠. 이거를, 이것처럼 이렇게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블이 몇 개 코어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블의 세졸 코어가 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뭐 투자 금액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교환 불가의 아이템 어느 정도 투자할지. 보스요, 어디 보스 혼자 잡고 싶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어디 보스를 원하는지 아셔야지. 보스를 혼자 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같이 잡고 싶은 데가 또 어디인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카벨을 혼자 잡고 싶다고. 지금 되는데요. 네, 지금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유니온하고 링크만 좀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거 참고로 수정 가능합니다. 럭하고 공격력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아, 설정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링크에 옮기면 되고. 링크 옮겨봐도 되나요? 혹시 링크 한번 옮겨봐도 되나요? 일단은 박무 링크만 조금 옮겨봐도 얼마나 필요하나요? 아닙니다. 다 옮겨놓겠습니다. 아, 1레비구나 이게. 여기까지인가? 아, 그러네. 여기서 박무가 59잖아요. 이거 올리면은 카벨 잡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박무가 낮아서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무를 올리면 되는데, 박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올라가는데, 이거를 레벨 올리면은 여기서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이퍼 스킬에 박무를 올리면 됩니다. 어, 찍으세요. 어, 지금 보스 잡을 거면은 박무를 올리는 게 나아요. 저도 이렇게 박무가 올라갔죠. 69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거는 이, 다시 해도 되나요? 크왁도 낮아서. 아, 그렇군요. 복음을 먼저 올리지 마시고 지금은 필요한 게 박무거든요. 데미진 찍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크뎀 크왁 쪽을 먼저 찍는 게 좋은데 박무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보스 잡고 싶으면 차라리 그죠. 박무를 찍어요. 박무를 먼저 합시다. 아이 깜짝이야. 먼치야 오늘도 화이팅이다. 아이 고맙습니다. 방무 찍고요. 나머지는 분산 분산 투자하세요. 보공은 나중에 올리고. 누구요? 이런 거만님 오케이. 한 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먼치 형 바보. 보통은 데미지 찍은 다음에. 크뎀이나 크왁 쪽을 짓고요. 그 다음에 박무를 짓고 보공을 짓는 게 일반적인 순서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부터 보스를 잡고 싶다면 이제 박무를 먼저 찍어야 되겠지. 71% 이제 하고 어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무기가 다 보보공 30, 20, 35, 20이네. 이거는 이제 박무만 맞추면은 보스는 다 돼요. 박무 누구요? 이런 너만님 별풍선 한 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무만 맞추면 203으로 백석대라 퓨로롱 될 것 같습니다. 박무요 90 넘기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근데 저는 86인가 그럴걸요. 아 근데 저는 전 아예 템에 박목 없어요. 그게 유니온인데 그게 유니온이거든요. 유기를 열면은 박목을 채울 수 있긴 합니다. 뭐 요정도도 충분히 잡긴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유니온은 링크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온 코인을 모아서 등급업을 하신 다음에 1킬을 열심히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아이템 바꿀 거 뭐 그런 거 필요합니까? 네네. 내가 팔았는데 이걸 사시다니. 아 이거요? 스테미안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레벨 올리고 하다 보면 스테 안 될라나? 될 것 같은데. 방모만 올리면 스테미아 될 것 같은데. 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될 것 같은데. 방문은 이제 누가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방모를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젠 백업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 사실상 내 뭐지? 내가 했던 캐릭터랑 스펙이 다 비슷하거든요. 결론은 뭐다. 레벨업하고 방모 올리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되겠죠. 근데 크뎀이 좀 낮긴 하다. 확실히 제 캐릭터랑 좀 크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다. 될 것 같아요. 방모. 아, 템 바꾸는 거. 저라면은 템 바꾸는 순서를 맞추자면은 저라면은 상의. 아, 이런 건 다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16성이 많아요? 추업하고 이런 게 좀 별로 났어. 망토도 바꿨을 것 같아. 그렇고. 아, 모자 좋네요. 아, 모자 구매 고맙습니다. 모자 구매 좋았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억지로 쓰자면 쓰겠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안 쓰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디 두줄 중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규불에 투자하고 싶으면 하트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아니에요. 뭉치기 아트 대충 쓰십시오. 나중에 크게 가야지. 지금 조금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 얘네들은 교과됐기 때문에 규불 투자는 요 정도. 요 정도 일단 바꿨을 것 같아. 야, 모자 잘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정도? 일단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링크 유니온 안 하고 보스 키울 거, 보스 잡고 싶으시면은 교과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면은 차라리 요거 사십시오. 요거. 왜 이거 사냐? 이거 교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아이템 맞출 거면 이거 쌍 레전더리를 간다든지 아싸리 이걸 바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모자 얘기 제가 좀 자주 했나요? 요거. 아, 혹시 투자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얼마나 투자할지 그게 좀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금액. 혹시 얼마 투자 예정인지 뭐 그런 거 없나요? 얼마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전체적인 투자로. 그 정도 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300이 200, 300억입니까? 아니면은 200, 300장입니까? 아, 장입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인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니까는 그럼 사실상 300장, 200장, 250장 정도로 중간으로 잡고 하면은 대강 한 500억 정도로 보자. 500억 들고 올 수 있는데 500억이면은 레전드 둘둘인데? 레전드 둘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레전드 둘둘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전드 둘둘. 아, 레전드 둘둘이 무슨 뜻이냐? 위점이 레전드들이에요. 이게 위점이 레전드들이니까 둘둘 돼 있다.
레전더리로 꽉 차있다는 얘기지. 전체 템이 레전더리가 되어있다는 뜻이지. 이런 식이 아니라 위잠은 레전인데 아래잠은 못 챙겨올 거예요. 아래잠은 못 챙겨오고 에픽 정도에서 한 두 줄, 세 줄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위잠 레전의 둘둘 느낌으로 아 V당 대강 한 4-50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장갑은 자기가 어떻게 들고 오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리고 무기류는 쌍레전드리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작을 하셨구나. 대거는 많아서 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템 세팅이 될 것 같네요. 아 방무 하나 있어서 돌렸어요. 방무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방무가 필요한데 아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방무 많이 썼거든요. 요새는 유니온 때문에 방무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요새는 중요하죠. 아 그 다음 그렇고요. 자신이 맥스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엠블럼에서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여기가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네. 엠블럼에서 방어력 무시하고 공이 나오거든요. 둘 중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공 세 줄. 그 다음에 방무 공공이 제일 무난하긴 하죠. 그 다음에 땡기올 수 있는 게 치료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상 지금 현장 당장은 좀 힘들고. 근데 끝까지 가실 거면 엠블럼 돌리시는 게 좋고 아 도중에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안 돌리는 거 추천해요. 이게 레전 올리는 게 이게 쉽게 막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엠블럼 100만원 썼는데 유니크거든요. 정말 끝까지 갈 거면은 돌리는 거고 아 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무기나 보조 무기 중에서 가져와야지 사주있어. 요 정도는 이제 사실상 아 그렇죠 한 두 줄 정도 두 줄 정도의 값어치인 것 같아. 두 줄 좀 더? 두 줄 두 줄에서 두 줄 좀 더 아 와일드헌터 엠블럼이 레전을 갖군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템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레전드 돌이 될 거고 방문은 엠블럼 보조무기 무기에서 부여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드리는 것도 할 거면 차라리 보조무기에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 차라리 구하는 게 낫지.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AD에도 방무가 뜨긴 뜨는데요 4% 이렇게 떠요. 4% 그래서 의미가 낮다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기 쪽에서 무기류 쪽에서 방무를 챙겨와야 됩니다. 보보방도 보스 돌 거면은 보보방이 제일 보보공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무기에서 구할 거니까는 보공보공 방무가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엠블럼에서 방무 띄어도 되죠. 하실 거면은 차라리 엠블럼 교볼도 생각하면은 엠블럼을 먼저 레전 올리신 다음에 상황을 보세요. 세 줄 띄울 거 아닙니까? 방무 공격력이 뜨든지 공격력 뜨는 거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공이 뜨면은 어쩔 수 없이 무기류에서 구해야 되는 거고 엠블럼에서 방무 공격력이 뜨면은 쓰면 되는 거고 현재 무기를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듀블의 스킬인데 듀블의 스킬 중에 그게 있을걸요? 방무가 100%로 들어가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몬스터 방무 100%거든요. 듀블 메인 스킬 블레이드 스톰. 그 다음 또 뭐 있지? 메인 스킬에 붙어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맥스까지 가지 않는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스킬 자체에 데미지가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쓸 순 없잖아요. 방금 100% 섞여 있어도.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 메모장으로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아, 젬투톤 대리 때려쳤습니다. 이게 진짜 노가다거든요. 하려면 한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아, 이상적인 것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 메모장을 켜주고. 아, 보스를 잡겠다.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방무를 챙기셔야 되는데 엠블렘을 레전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세 줄 옵션을 보고 방 이상적인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000 000이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방공구 방방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무기류가 이제 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000이 뜨면 어쩔 수 없이 무기류에서 방무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구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 600억 아 500억 500억 투자세. 어, 레전드들의 템이 될 것이고 가로 장갑은 크리 확률 크리 데미지가 나오는 아이템을 사야 함. 크크 비싸.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젠팩업 하세요. 그 다음에 유니온을 하시는 게 좋게 갑니다.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캐릭의 주인이라면은 유니온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요 정도? 아,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방무 유니온으로 40% 이상도 가능. 대신 드디어 6천을 찍어요. 별풍선 282개 아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청자님들이. 아, 시청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셨군요. 아, 젠팩업 원하십니까? 이거 해드려야겠는데요. 원하십니까? 아,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군요. 고맙습니다.